안녕 브리니들. 자, 오늘은 미러운 컨텐츠 준비했습니다. 자, 근데 대박 사건. 자, 오늘은 어떤 거냐, 바로 여기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요, 굉장한 친구들입니다. 자, 바로 짜잔, 이 친구가 뭔지 아십니까? 바로 가피시라는 친구입니다. 바로 꺼내볼게요. 자, 여러분들, 바로 고대어를 제가 손질을 해야 하는데요. 와,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보이십니까? 이빨? 와, 이 친구가 진짜 맘먹고 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아플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, 힐링 아쿠아 사장님께서 지인이 트로피칼 가 이 친구가 폐사를 하는 바람에 저를 위해서 챙겨주셨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 친구를 오늘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는 말 그대로 트로피칼 가라고 하는 고대어예요. 등 비늘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엄청나게 부드럽고 되게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제 생각에 비늘은 못 먹을 것 같고요. 제가 속살 내장은 제거했는데 내장 안쪽으로 살 쪽은 다 먹지 않을까 싶고,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진짜 골격 구조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머리가 되게 딱딱해요. 진짜 엄청 딱딱해가지고 잘 먹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척! 이번에는 미러미, 제 생각엔 대략 한 최소 만 마리에서 많으면 2만 마리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 상태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. 넣은 지 1분도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왔네요. 와, 과연 24시간 후에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여러분들, 드디어 24시간이 흘렀습니다. 자, 어떻게 됐을까요? 짜잔. 와, 여기 보면은 미러미 엄청나게 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? 와, 이거 고대어로 안 되겠고 상어 정도 넣어줘야겠네. 아따가. 자, 어쨌든 이 친구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오, 난 여기 머리가 다 먹은 줄 알았는데, 와, 지느러미 나왔다. 와. 자, 지느러미가 이렇게 나왔고, 와, 내장 속 안이 다 미러미로 차 있네요. 와, 자, 여기 탈탈탈탈탈탈탈 털어볼게요. 처음에 핀셋으로 할라 했는데, 아, 핀셋으로 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. 아, 바로 써버리기. 와, 물 깨끗하게 씻어본다 했는데 여기 얼굴에서, 와, 미러미. 야, 이 정도로 단단하기 때문에 사실 골격이 남을 줄 알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빨은 온전하게 이렇게 있고요. 아, 여기 아래턱 이쪽이 말랑말랑 거리는 부분을 다 먹었네요. 이야, 근데 아직 속살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도 구워서 먹어서 될 정도로 굉장히 살이 많이 남아있는데, 이것까지 먹으려면은 꽤 오래 걸 것 같은데, 아, 이 뼈대를 봤어야 되는데, 24시간으로는 아직 친구들한테 역부족인 것 같고, 눈도 다 파먹었고, 역시 비늘은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. 비늘이 거의 가죽백? 악어? 그런 느낌이라서, 아, 이걸로 뭐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비늘입니다. 아, 머리는 진짜 딱딱하거든요.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긁어볼게요. 소리 들리세요? 와, 대박이죠. 오, 콧구녕용. 자, 해가지고 오늘 고대어 한번 먹여봤는데 역시나 골격 구조가 웬만해서는 다 단단하네요. 이 친구는 제가 며칠 정도 한번 더 먹여보고 추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
궁금증을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 와,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악어 같다, 그냥.